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오, 드디어 이제 레벨 2 끝나가요. 오늘이면은요 레벨 2를 완전히 마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벨 3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레벨 1에서는 뭘 배웠죠? 까만 건반에서 박자 보고 노트를 배우는 걸 배웠죠? 그리고 하얀 건반으로 내려와서 건반 이름 익히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레벨 2에서는 오선 잃는 법을 배웠어요. 그림으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그래프 보는 식으로 악보 보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배웠는데요, 높은 음자리표도 배웠고 낮은 음자리표도 배웠고요, 그리고 C, D, E, F, G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에서 C, B, A, G, F까지 배웠어요.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레벨 2를 아직 다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나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보고 레벨 3로 올라가셔도 돼요. 하지만 아직 이걸 보고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처음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총복습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주고 잠시 뒤에 답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답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답지에다 답을 쓰고요, 빨간 볼펜을 가지고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면 맞나 안 맞나 체크하세요. 그리고 틀렸으면 꼭 마크했다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악에서 선은 몇 개죠? 오? 음자리표 당으로 선이 몇 개였어요? 기억하나? 다섯 개입니다. 왜죠? 오, 누가 지금 열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도 맞기는 해요. 높은 음자리표 다섯 개와 낮은 음자리표 다섯 개를 합하면 피아노 음악은 열 개의 선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보통 음자리표당 다섯 개씩 선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버 2. 그러면은 아래의 오선에 그려지는 음자리표는 무엇인가요? 음자리표가 두 개 있죠? 그 중에서 아래에 그려지는 거예요. 네,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Bass clef.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number 3,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에 그려지는 음자리표의 이름은 뭐죠? 높은 음자리표예요. Treble clef.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 treble clef과 낮은 음자리표 bass clef이 있어요. 네 번째 문제부터는요, 선생님이 피아노로 치면은 그 건반을 보고요, 악보를 그리시고 그 음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Number 4, 네 번째 문제입니다. 건반은 이렇고요, 악보는 어떻게 그릴까요? 악보 빨리 그리시고 노트에 이름을 쓰세요. 뭐죠? Middle C. Middle C는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이름은 이렇게 쓰죠. 다 맞으셨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Number 5, 다섯 번째. 어서 노트를 그리고 노트에 이름을 쓰세요. 뭐죠? 노트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름은 B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number 6. 노트를 그리고 노트에 이름을 쓰세요. 아, 뭐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D입니다. 오, 이거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B하고 D를요, B와 D 구분하실 수 있죠? 한번 보세요. 낮은 음자리표와 높은 음자리표 사이 공간에 있는 떠있는 노트 둘은요, B와 D 이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들 C의 가장 친한 친구요. 아시겠죠?
자, 그럼 number 7,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은 G. 어떻게 그려지죠? 요렇고요. 노트 이름은 G. 그 다음 number 8. 뭐죠? 오, F고요. 이렇게 그려져요. 다 맞게 그리셨어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클랩이 F 클랩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two little dot between the line is F 라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요, G하고 F가 가장 헷갈려요. 이렇게요. 잘 보세요. G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이고요. F는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에요. 이렇게 접으면 맞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Number 9. 노트를 그리고 이름을 쓰세요. F고요.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오, C에서 내려간 C, B, A죠? 그리고 A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져요. 아시겠어요? A와 F가 좀 헷갈리기는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Number 11. 빨리 노트 이름을 쓰고 그림을 그리세요. 노트 이름은 C, D, E. 그죠? 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몇 개나 맞았어요? 많이 맞으셨나? 아니면 틀렸어요? 어디를 틀리셨어요? 적어도요, C, B, D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G, F도 기억하셔야 하고요. 결론은 다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주는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빨리 치셔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짜잔! 이렇게 나왔어요. 빨리 한번 악보를 쳐보세요. 피아노에. 쉽죠? 자, 그럼 한번 갑니다. 첫 번째 노트가 미들 C고요. Ready? One, two, three, four. C, B. B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C는 오른손으로 쳐야 되는 트러블 C고요. 어떤 C는 왼손으로 쳐야 되는 베이스 C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갑니다. Ready?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손을 헷갈려서 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핸드 포지션 빨리 찾으셔서 빨리 한번 쳐보세요. 치셨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같이? Fine hand position. 손은 요렇게 되고요. Ready? One, two, three, go. 이 노트가 눈에 금방금방 들어올 때까지 몇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박자표를 보고, 위에 숫자가 무엇인지 쓰셔야 해요. 위에 딱 보면은요. 박자표에 위에 숫자가 없어요. 선생님이 대신 동그라미로 이렇게 써놨죠? 그 동그라미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쓰셔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선생님이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가나? 그게 바로 박자표라고 얘기했죠? 4분의 2박자는요, 한 방에 2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4분의 3박자는 한 방에 3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4분의 4박자는 한 방에 4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마디 안에 몇 개가 있는지 박자를 헤아려서 위에 박자를 계산하셔야 해요. 자, 그럼 다음 어떻게 되나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위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뭘까요? 2. 왜? 한 마디 안에 하나, 둘, 하나, 둘, 두 박자씩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한 박자씩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둘, 두 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숫자는 2가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해 줬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라 그래요. 한마디 안에 몇 박자가 들어가나. 옛날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방에는 뚱뚱한 사람 하나가 들어가고요. 어떤 방에는 날씬한 사람 4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위의 숫자에 따라서 한마디 안에 몇 박자까지 들어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박자. 그러니까 한마디 안에 원투, 원투, 두 박자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음 거는 한마디 안에 몇 박자죠? 빨리 보세요. 세 박자! Time signature is 3, 4. 4분의 3박자예요. 자, 그러면 이걸 피아노로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노시 뭐죠? 얼른 한번 빨리 쳐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노트는 F예요. Step up, step up, F, step up, step up, step down, 2, 3, step down, 2, 3. 그림으로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정말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선생님이 치는 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노트를 그리셔야 돼요. 건반 보지도 않고 소리만 듣고요. 이전에 한번 해봤죠? 천천히 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시작하는 노트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E에서 시작해요. 오른손이고요. 높은 음자리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안에 네 박자씩 있어요. 그래서 리듬이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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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rter. 사분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그 다음 마디에는 하나, 둘, 셋, 네 박자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는 또 쿼터 노트 네 개 있어요. 사분음표가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는 쿼터 노트와 다리드 해프 노트 하나 있고요. 준비되셨어요? Ready? 갑니다. 1, 2, 3, 4. 못 쫓겠어요. 그러면은요, 먼저 첫 번째 노트에서 그 다음 노트가 같은 노시였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불러 보세요. 이러면 올라가는 거고요. 이러면 내려가는 거고요. 이러면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같은 음이고요. 이러면 올라가는 거고요. 높아지잖아요. 이러면 낮아지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림처럼 소리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1, 2, 3, 4. 적어도
여기에 몇 개의 노트는 뭔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노트는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까요? 똑같은 노트시고요. 그 다음 이게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잘 들어보세요. 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스킵을 하는 건가요? 스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repeat the next note 다음 음은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은 스킵인가요? 아니면 스텝 다운인가요? 하나가 더 내려가니까 스킵 다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는 1, 2, 3, 4. 그 다음 노트는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한음 내려오네요. 그리고요. 또 한음 내려오고요. 또 한음 내려가요. 그래서 스텝 다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음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올라가죠. 스키퍼. 그리고 맨 마지막 음은 어떻게 되죠? 오! 무슨 소리가 나요? 딩동. 아하, 딩동은 스킵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음은 C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혹시 이 곡 들어보셨어요? 하바나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 곡에서 온 거예요. 이 음악을 들을 때 그래프처럼 들으세요. 오,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니면 스킵인가? 스텝인가? 그렇게 들으면은요, 모르는 음악도 듣고 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레벨 2 따라오느라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매일 연습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다가 한 번씩 띄엄띄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곧 레벨 3가 나오면은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금방금방 악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마도 매일 연습한 학생들은요, 금방금방 선생님이 한 악보가 다 눈에 들어올 텐데요. 하루 걸러 하루씩 보거나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은요, 악보가 금방금방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테스트 너무 많이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더 보셔야 하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번 레벨 3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